경남 남해 바닷가를 마주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 웬만해서는 사람 구경 쉽지 않다는 그곳에 부부의 분식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람 불어서 손님 있겠나? 있겠는데 집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아, 그래도 오늘 한 팀이 와더라도 하고 가야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진짜 오늘은 한 팀만 왔으면 좋겠다. 조금만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네, 여기는 저희 할아버지 집을 제가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손수 품인 가게입니다. 무작정 남해 사리를 하고 싶어 비어있던 외가를 고쳐 분식집을 열기로 했답니다. 골동품이나 다름없던 문짝과 자개 장롱까지 대부분 할머니가 쓰던 세관사리로 실내를 꾸몄습니다. 자개농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농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부피가 너무 커서 놔두기에는 애매하고 해서 제가 문짝만 살려가지고 이렇게. 잠시 시골 외가에 놀러와 누구든 쉬어가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소박한 분식점. 손님들이 왔을 때도 여기 할머니집, 할아버지집 온 느낌으로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의 추억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살려가지고 제가. 처음엔 시골 마을에서 장사가 되겠느냐며 말리는 이들도 많았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건 맞지만 큰 욕심 내지 않겠다는 부부의 조용한 뚝심으로 밀어붙여 열게 된 작은 식당. 메뉴는 부부가 평소에도 즐겨 먹는 분식으로 정했답니다. 식당 운영부터 메뉴 개발까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오롯이 둘이서 힘을 합했답니다. 요리는 대부분 남편 담당. 해물라면에서 떡볶이까지 소꿉장난하듯 집에서 먹는 맛이 특징이라면 특징. 제가 떡볶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랑이 해주는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때 먹었던 거,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 너무 맛있었는데 그걸로 해보자. 내가 이거 비주얼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다 탄생이 됐거든요. 바닷가 시골 마을까지 손님들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요즘 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동네 이제 할머니들 막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집 모여가지고 막 부침개 해먹고 뭐 콩 갖다 주시고 뭐 깨 갖다 주시고 이럴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랄까? 저는 도시에 살았으니까. 분식점이 자리 잡기까지 가장 큰 지지를 해준 분들은 다름 아닌 동네 어르신들. 할머니 이거 드시면 사세요. 아이고 우리 곱판장이 너무 고맙다. 어디 옆에 있나?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내가 천년만년 살아야 되겠다. 이웃집 부녀회장님은 가게 문 여는 날부터 단골 손님. 행여 손님 없는 날은 이일부러 와서 매상을 올려주고 가셨답니다. 양파도 챙겨주시고. 장사를 한다서 할게. 아 여기 무슨 장사가 되겠나. 그 집을 딱 수리를 해놨더라고. 수리해놔서 아이고 이 장사가 되겠나. 할머니 대끼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시골 마을로 직접 찾아든 젊은 부부가 기특하고 고마울 따름. 손님들도 하고 이렇게 더 맛있는 거 기분이 맛있어. 솔직히 저희가 아무리 음식을 해도 할머니 입맛에 맞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손맛이 좋으신데. 근데 이렇게 잘 드셔주시니까 감사하죠. 먹고 하기에는 맞죠? 시골 사리의 정과 이웃 간의 따뜻함이 이런 거란 걸 가르쳐 주셨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꽤 인기 있는 남해. 분식점의 단골 손님이 늘어난 이유기도 합니다. 아저씨,
서울에서 내려와 남해살이를 시작한 지 3년 된 권진영, 이준민 부부. 같은 마을에 사는 동네 주민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마을 주민이신데요. 이분들도 서울에서 귀촌하신 분들이어서 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든 한 뭐 5분만 차로 나가면은 바다나 산으로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되게 행복해지기 쉬운 곳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뭐 먹을래요? 오늘 이것저것 다 먹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오빠 뭐 먹을 거야? 맛있는 거 다 챙겨주세요. 알았어요, 드릴게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단골 손님 오셨으니 섭섭잖게 차려야죠. 비슷한 시기에 남해살이를 시작한 두 부부는 나이도 비슷해 친구처럼 이웃처럼 지내고 있다는데요. 6개월 살아보고 다 그냥 쉬고 어차피 집도 안 팔고 그냥 좀 쉬다가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물로 앉아. 긴 여행으로 생각했던 남해살이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해살이를 시작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행 원래 처음이었던 거. 프로그램으로 왔다가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제가 서른에 여기 왔는데 20대는 이제 서울에서 보냈으니까 30대는 좀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게 커서 두려움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꿈꿔던 거를 할 수 있겠다. 도시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여유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아 한 발 한 발 나가는 삶. 두 젊은 부부가 남해살이를 꿈꿔온 이유입니다. 시골살이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며 스스로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도시의 아파트보다 시골 사리가 대만족인 아이들. 딸이 항상 해달라고 해가지고 직접 따라갔어요. 목재장까지 한 30분. 같이 와서 만들었어요. 여기다. 무엇보다 좋은 건 멀리 나서지 않아도 자연을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봤다. 책 속에서나 보고 말로만 듣던 개구리가 이젠 아이들의 친구. 웃겼다 개구리가. 방 웃겼어? 웃겼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 개구리 노래했다 이거밖에. 저는 아직 개구리 못 잡는데 얘들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개구리 보자마자 서로 웃고 함께하며 아이들과도 한 뼘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슨 모양 할 거야? 내친 김에 달고나까지. 마당에서만 놀아도 지루할 틈 없다는 시골 살이. 아이들에게도 또 하나의 추억이 쌓여갑니다. 우와! 성공! 한번 보여줘! 역시 그때 할머니 따라서 논에 가서 마늘종 싣고 이런 게 참 즐겁더라고. 그래서 그냥 유정이나 주원이도 아무 거리낌 없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살아갔으면 좋을까. 어린 시절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우와 맛있겠다. 이 정도 봐봐. 먹을래? 아니 이거 배고프지? 남편이 직접 만든 수육에다 치즈 가득한 호박찜까지. 밥 한 끼에도 가족의 여유가 묻어납니다. 반 잘라야 되겠네. 나는 호박부터 먹어본다. 박윤 씨. 알겠어. 유정이도 이 행복을 알까요? 제대로 먹을 줄 알아요. 김치까지 딱 올려가지고. 맛있지 유정아? 아빠가... 맛있어? 꿈꾸던 여유와 행복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일 거랍니다. 최고 최고. 다음에는 수육집 해야겠다. 항상 여행 온 기분이에요. 여기도 그냥 여행 갔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있어서 항상 집에 있어도 설레는 기분이 들어요. 집에만 있어도 여행 온 이 기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난답니다. 집을 나선 남편 성욱 씨, 어디 가는 중일까요? 수요일 저녁에 막걸리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지금 막걸리 빚으러 가는 길입니다. 찾아간 곳은 같은 마을에 사는 권진영, 이준민 부부의 집. 남해로 귀촌한 이웃들과 막걸리 빚기 모임을 하는 날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근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주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사실 아는 사람이 처음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모임을 하면 정기적으로 어떻게든 모일 어떤 구실이 있는 거니까. 이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여유롭고 이래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이준민, 권진영 부부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각종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남해 농산물로 막걸리를 빚는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이웃과 나누며 이야기꽃도 피우고요. 술이기도 하지만 제 몸에 들어가는 음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요리하듯이 요리해서 제 밥을 차려 먹는 걸 좋아하듯이 이제 술도 내가 직접 빚은 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하세요. 맞아, 맛집. 여기 항상 맛집 공유. 어디 새로 생겼다. 그치, 비가 맛있다. 찹쌀가루에 누룩을 넣어 사나흘간 발효시켜 만든 밑술. 세상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이양주를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하나는 막걸리고 하나는 청주인데 술 한 잔도 정성을 다해 직접 빚어 먹기로 한 건 인생도 오롯이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내겠다는 표현. 누군가는 한창 치열하게 살 나이 여유를 좇아 도망치듯 도시를 떠나온 것 아니냐 묻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타인이 아닌 나만의 성을 쌓아가는 것. 까봐 까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오. 빼볼까? 유정이 살 빼봐.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곳. 부부에게는 남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탈락이야? 아니야 아니야. 성공했어. 제게 남해란 그냥 스케치북에 그래파스로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흰 스케치북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애기들하고 그림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행복은 참고 기다리는 것,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